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라이프. 예, 네, 오늘은 브라질 과일 수박을 사왔어요. 근데 수박이 정말 너무너무 커서 들고 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크죠? 수박의 크기가 얼마나 크지?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건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 들어가. 오, 원래 이렇게 잘 익으면 쫙 소리 나는데, 와, 과연 안은 어떨지? 오, 쫙 소리 나갔어. 자, 여기 이 위에 있는데도 수박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우와, 야. 씨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맛있겠다. 오케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기 좋게 잘 나왔어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야, 배. 진짜 큰 배 같아. 브라질 수박 큰 한 조각을 몇 초 만에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빨리 먹어볼게요. 뭐 그래도 1분 안에 먹겠죠. 시작. 2분 걸리네, 2분. 배가 너무 부른데요, 벌써? 2개 이상 못 먹는 것 같아. 아, 욕심내면 안 돼요. 모든 과일은 과하면 안 되니까. 아침,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진짜. 너무 배불러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구독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 같이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진짜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 햇볕도 너무 뜨겁고 딱 수박 먹기 좋은 날씨. 아, 좋은 날씨네. 딱 수박 먹기 좋은 날씨.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 냉장고에 뒀다 더 시원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박 먹고 건강하세요. Mm-hmm.
호박 드셔보세요. 한 통에 11kg예요. 11kg 조금 넘어요. 그 21회알? 너무 환율이 좀 떨어져서 회알이 4,200원 정도예요. 한국에서는 막 2만원, 3만원 하잖아요. 그렇게 부담 안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게 또 브라질 라이프의 하나의 장점. 최고. Muito bom.